하지만 지금 EUV 쪽은 먼저 이제 신고가 나오고 막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킴입니다. 이거는 얘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꾸준하게 지금 그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아, 내가 저거 10,000원대, 8,000원대 사, 이거 잊어지십시오. 네. 지금 잊어야죠. 과거, 네. 과거 가격을 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노스볼트로 들어가는 2차전지 관련된 쪽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주주들과 소통하는 측면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뭐 비밀이 쌓여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하게 EUV 쪽에서 성과 나는 대표적인 회사고. 네. 또 하나가.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쉽진 않다. 이게 선별해야 되고요. 그 반도체 가운데 이제 투자를 할 쪽은 EUV와 후공정. 네. 그중에서 이제 EUV 쪽, 소재 쪽에 말씀 기업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봐야 되는 거고, 동진 세미캠은 다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텍 이라는 네. 회사죠. 이쪽도, 지금 한번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간 좀 위축됩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회사죠. 네.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가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은 삼성전자 8%대 갖고 있어서, 우리랑 할 일이 많아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전히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될 때마다 또 출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세 번째로는 FST. 네. 이것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벌써 시작해서 8,000원대에서 이렇게 쭉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13,000원대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이 회사도 삼성전자가 7%대 비중을 갖고 있죠. 그만큼 할 일이 많아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또 터달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봐야 될 때 과열 종목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되 네. 그래도 그냥 흐름들은 맞춰가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파크 시스템스 신고가 났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ASF라고 합니다. 원자현미경. 네, 이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EUV에 들어간 장비를 개발해서 이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레벨업 될 거를 기대를 하겠죠. 제가 보기엔 이런 회사는 그동안은 원자현미경이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썼습니다. 뭐 네. 바이오나 아니면은 어떤 화학, 정밀화학 이런 쪽 식품업계 이런 쪽에서 많이 썼었는데 특화된 쪽을 딱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거죠. 이런 쪽도 꾸준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창 케미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린스라고 합니다. 보통 머리 감는 린스. 그렇죠. 네. 예, 린스가 제거하는 거죠. 네. 예, 세종 쪽에 EUV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 카테고리 만들어 놓으시고 네.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실적 보다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회사가 나오겠구나. 네. 결국은 물량 싸움이 아니고 이제 기술력 싸움이고요. 네. 반도체 DRA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가장 탑이지만 네. 그 비메모리 쪽은 TSMC랑 싸우러 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얘를 잡으려면 결국은 이제 기술력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공정 EUV 쪽을 봐야 되고 쭉 말씀하셨고요. 네. 후공정단은 주로 이제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후공정단, 저도 이제 소재 쪽, EUV 쪽은 좀 체크를 좀 해놔서 지금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했는데, 네. 네. 후공정단에서는 봐야 될 기업은 어디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핵심적인 회사를 봐야 되겠죠. 저는 검사, 테스트 쪽이 네. 가장 챙겨봐야 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강점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ISC. 예. 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후공정 들어갈 때 이제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테스트하려면 이게 담아야 되는 소켓. 이쪽을 거의 글로벌 1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워낙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실리콘을 사용한 실리콘 러버 소켓이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약간 메모리 쪽으로만 움직였다가 비메모리가 확 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레벨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땐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다음 자리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자. 그러니까 실적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동향들 지금 과거 지난 작년이
그 전년도보다 두 배 늘어났고요.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1, 2년 뒤에는 또 거의 1000억대 바라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강자, 테슬라죠. 예전에 테슬라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두산그룹이 두산 테슬라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쪽에 강자죠. 네. 웨이퍼 테스트에는 거의 매출이 90% 이상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때는 그 약간 모바일 디램 쪽에서 약간 위축되면은 힘들어진다 얘기는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실적 기준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두산에 들어갔다 보니 난리 피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렸는데 실적 변화 레벨업 시키게 되면 꾸준히 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업황,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냥 우 다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우열반을 나눠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EUV 후공정 받고요.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새로운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이제 AI 경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ChatGPT가 불을 붙였고 네. 구글도 그렇고 뭐 다들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AI나 혹은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봤을 때는 좀 접근 전략이나 관심 있게 볼 기업들은 어떤 걸까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HB100이라고 하는 칩이 있는데 거기에 특화돼서 맞추기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걸 HBM3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권역폭이 큽니다. 그러면 고단측으로 가야겠죠. 그럼 그렇게 나왔었을 때 수혜를 또 이제 받을 수 없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메모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주는 이런 변화들 같이 나올 게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마이크로소,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통 보면 그 고단층 코를 뚫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드릴 장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또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예. 이쪽에서 또 1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MI 그러니까 차폐 쉴드 쪽에서 또 강점 있는 회사죠. 이쪽에서 점유율 크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쪽이 그리고 또 잘하겠다는 쪽인데 특이한 게 이 회사는 매년 이익 소각합니다. 자사주 메이펜터고 소각하고 하는 주주 친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밸류를 높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흐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제우스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홀 뚫린다고 그랬었죠. 네. 그 홀 뚫으면은 홀 뚫고 뭐 좀 그 홀이 아주 미세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 안에도 오염되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정하는 장비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것도 딱 SK 하이스 향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과를 쭉 내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도 또 성과를 내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이런 메모리 업황 불황인데도 작년에 실적이 최대였고요. 올해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완전 총정리네요. 반도체. 아유, 예. 네. 시키면 네. 해야죠. 전과 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쭉 반도체 정리를 쭉 했고요. 네. 네.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그래서 인공지능 AI 챗봇 네. 네. 그것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 뭐 따로 추후에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권한 테크놀로지니 플리톤이 뭐 저 정도 좀 봤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중에서 네 과외로 네. 김민수 대표님의 타픽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산업이 크는 것과 네. 주가가 반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주가 선방한 작용하죠. 예. 주가가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엔 챙길 건 좀 싸게 샀는데 챙길 건 챙기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미리 좀 확보하자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무리해서 수익을 확보하자. 네. 무리에 쫓아가지 말고. 네. 근데 차라리 그냥 그런 것들 있죠. AI 반도체를 위해서 로직 짜주고 설계하고 네. 이런 어떤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뭐 보통 얘기하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올라서 메리트가 없는데 그중에 하나 이런 회사들. 네. 맥코스.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FPGA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여기다 가서 썼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거는 딱 찍히니까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로직을 바꿀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 반도체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할 일이 많겠죠. 나중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했었을 때 그걸 또 자이닝스와 같이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교육하고 또 교육 AS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가 발생되겠죠. 그 판매가 아니라 수수료까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비쌉니다. 뭐 한 2천억도 안 되긴 하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가 또 올해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그 이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총 1,600억대는 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또 잘 봐서 돼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리서치는 레몬. 레몬 리서치는 반도체. IT. 예. 네. 이 사실 반도체 머팡만 얘기하게 되면 조금 갈급함이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관심된 기업들을 쫙 리스트를 막나 해주셔가지고 네. AI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빠진 거 있으면요. 저도 이제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이 워치리스트에 네, 네. 보완해가지고 스터디를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